자, 그럼 어떻게 오늘도 한번 그러죠 뭐. 네. 가볼까요? 네. 오늘 이제 정규 시간은 이제 아 그러지 말고 정 프로만 할 게 아니라 내 우리 아는 연예인들 중에 주식 많이 물린 친구들 많잖아. 아, 맞아요. 종민 뭐 홍철 이런 친구들한테 그냥 기습적으로 전화 한번 해보니까. 아, 그분들 또... 기습적으로. 아니 원래 말하고 하면 그 솔직히 아, 재미가 없지. 네. 딱 했는데 띠띠띠 안 받아버리면 나만 개판이지. 어떤 번호로 나오거나. 여튼 오늘은 좀 뭐랄까 제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 하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거 많이 찍잖아요. 만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렌즈 유리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거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렌즈요? 예. 네. 옵트론텍. 아, 옵트론텍은 렌즈보다는 그쪽 제가 알기로 필터. 아, 그래요? IR 필터라고. 렌즈는 세코닉스가 가장 큰 회사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이게 스마트폰도 워낙 다양해 가지고. 없어. 아니, 일단 가격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한 8,600원대 들어갔는데. 그 가격대 제가 늘 말씀 제일 사고 싶은 가격이거든요. 이거 뭐 만주 막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지. 아, 참. 만주가 아니고 아, 천주 막 이렇게. 얼마에? 8,600원? 8,590원? 8,600원? 네. 6,800원인데 지금. 그러니까요. 그 앞뒤 차이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뭐 아주 뭐 큰 손해 나거나 이런 걸 이제 더 이상 징징거리지 않아요. 완전 고점에 들어간 건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9,500원이 완전 고점이에요. 네, 가격 좋을 때 들어갔어요. 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8,600원 뭐 요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 가격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저 들어가고 나서 쭉 그 봤습니다 재무 상황들을. 2019년, 20년, 21년 계속 매출이 약간씩 줄더군요. 저는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한 거죠. 뭐? 아, 왜 주는데? 매출이 약간씩 줄. 이게 크게 줄면 저는 안 들어갔어요. 약간씩 줄더라고요. 이거는 터진다. 아. 3년 동안 뭉쳐진 힘이 한 번에 솟구친다. 젖어드는 거 아니었을까? 아니 왜? 한번 터질 때 된 것 같더라고요. 젖어든 거 아니야? 아 원래 공부 잘하는 친구가 더 잘할 확률이 높은데. 뭐가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아이. 근데 그냥 예를 들어 뭐 900억, 1000억, 1100억 이렇게 늘는 회사는 이제 그냥 매력이 없는 거잖아요. 매출은 스테디하게 주는 게 제일 안 좋지. 예? 외생 변수에서 갑자기 준 매출은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는데 매출이 스테디하게 줄잖아. 예.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다. 아 그래요? 시장 지위를 잃어버리거나, 그지? 19년 2,389억, 20년 2,067억, 21년 2,009억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별로라는 거예요? 아니, 통상 그렇다, 이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 영업이익도 173억, 그 다음에 43억,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억 이렇게 이제 조금씩 줄고. 영업이익률이 많이 낮구나. 네. 그지? 네, 이익률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러다가 이제 보통 한번 다 흑자 전환하면서 빡 매출 뜨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기업은 전방 산업이 스마트폰 쪽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로 이제 삼성이나 중국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쪽이 애플 아이폰만 좋잖아요, 사실 스마트폰. 아, 이거 애플 향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아마 애플 쪽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주로 거의 삼성 쪽에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중국도 스마트폰 계속 역성장하죠. 삼성도 물론 이제 갤럭시는 잘 팔리긴 하는데 그동안 좀 최근에 한 1, 2년은 굉장히 좀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폴더블폰처럼 뭐 이렇게 새로운 뭐 모멘텀이 나오는 건 또 아닌 카메라 쪽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마 조금 작년에 적자 났네. 네, 실적이 네. 좀 부진한 거 아닌가. 적전이라 그래 이걸. 적전. 적자 전환. 네. 그러니까 이제 2019년에 2,300억, 2020년에 2,000억. 네? 작년에 2천억 한 60억 정도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173억에 43억에 작년에 결국 마이너스 50억 났거든. 네. 적전한 거죠. 적전. 네, 적전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전 아니 전 흑전 안 하나? 아니 적전을 했네. 아 적전은 안 좋은 거죠. 네. 네. 아 제가 이제 언제더라? 8천 이때가 이게 비교적 최근에 들어간 친구예요. 아마 한 1월 내지 뭐 12월 뭐 이 정도 아닐까 싶은데
아 갤럭시 S22가 잘 나갈 것 같고 그다음에 폴더블이 어쨌든 성적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카메라는 점점 더 늘어난다. 중국도 카메라 막 다섯 개씩 때려박는 저 스마트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잠깐 주춤하지만 다시 날개를 활짝 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폴더블 대표 중목이 뭐새 뭐였지 무슨 세경 하이테크 파인테크니스 그거 어떻게 됐어? 가장 세고 파인테크니스 KH바텍 KH바텍 그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세경 하이테크 예 제가 말씀 정보 드리지 않았나요 혹시 진짜 이것도 진짜 주식 안 되는구나 22,800원이네 네. 웬만하면 재료상 갈만한 회사인데 그지? 파인테크닉스만 좀 많이 올랐어요. 그 회사가 이제 내장인지라고 안 보이는 그 이렇게 힌지를 이제 이 폴더폼 안에 보면은 이제 보이진 않거든요. 우리 육안으로 못 보는 그 안에 내장인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OLED 디스플레이 받쳐줘요. 받쳐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힌지. 그게 이제 독보적인 회사가 파인테크닉스라 많이 갔고 KH바텍은 이제 외장인지 우리 눈 밖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KH바텍이 왜 이렇게 좀 주가 부진하냐면. 이 회사는 이제 경쟁 업체가 좀 진입하지 않을까 항상 그 우려가 계속 있었어요.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중국 업체들이 또 만들면 어떡하나. 근데 아직은 올해도 아까 제가 엊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올해도 아마 KH바텍이 독점 납품할 것 같다. 삼성이. 그런 기사는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아마 그런 우려 때문에 계속 좀 눌렸던 게 아닌가.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는 데코필름이라고 있어요. 여기 그 중저가품 보면 뒤에 약간 플라스틱인데 약간 굉장히 좀 모양 예쁘게 이렇게 코팅하는 것들 있잖아요. 플라스틱은 고거에? 좀 예, 그런 고게 이제 필름 입히는 거예요. 그걸 중국에 많이 납품하는데 중국이 좀 안 좋으니까. 오늘은 옵트론텍에 조금 더 아, 예. 포커스 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Please. 지금 엎친 데 덮쳤다. 그런 반응들. 정프로 꼭 5,000원까지 봐야 되겠냐 뭐 이런 반응들이 종목토론방에서 역시 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희망을 조금 더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가 이제 주력이 보니까 그 정프로님 말씀대로 렌즈도 하고는 있어요. 음흠. 하는데 이제 IR 필터 이제 그 필터가 네. 매출 비중이 한 50% 가까이 되고 광학 렌즈가 한 20% 돼요. 근데 이제 IR 필터라는 게 이제 그 안에 그 스마트폰에 보면은 이미지 센서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지 센서. 예. 알죠. 거기 이제 거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미지 센서가 이제 우리는 적외선을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적외선 못 봅니다. 못 보는데 이미지 센서를 이제 적외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사실 이제 그걸 좀 걸러줘야 된다고 합니다. 예, 필터로. 아, 그 필터. 예, 그게 이제 IR 필터예요. 엄청난 기술력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게 제가 알기로는 블루 필터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고기술인데 네? 그게 독점적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독점.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는 안 봐서 그게 경쟁사가 진입했는지까지 제가 모르겠고. 아 쉽게 진입. 그거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주요 수요처가 스마트폰이니까 좀 안 좋았겠죠. 그동안 뭐 단가도 낮아지고 역성장하고 그런 배경인 것 같은데. 아, 다만 이제 한 가지 요새 카메라 쪽이 기대하는 건 이제. 자동차에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유, 그거는 이제 기대를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관건은 이제 이 회사만의 진입 장벽이 높아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유지되죠. 근데 이제 작년에 적자 난 거 보면은 네. 좀 꼭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작년에 어쨌든 적자도 굉장히 크게 났고 그게 그 R&D 네. 투자를 좀 많이 했었던 거 같은데요. 뭐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R&D까지는 제가 안 봐서 근데 아무튼 아. 그런 거에 대한 좀 확인은 좀 필요하다. 참 근데 네. 종목이 구석구석 진짜 빠지는 데가 없죠 제가. 그러니까 자동차만 제가 안 빠졌거든요. 제가 안 들어왔거든요. 자동차 하지 마. 뭘 사. 아니 지금 뭐 보니까 편의점에서 또 만두 냄새도 나고 하니까 만두 한번 들어가 보든지 뭐. 네. 뭐 하겠습니다. 아 냄새는 안 했죠. 네. 아 이제 코 좀 뚫리셨어요? 코 좀 뚫렸어. 오늘 또 만두를 쪄먹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사실은. 아 스마트폰이 네. 잘 나가야 어쨌든 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특히 네. 삼성과 중국이 잘 나가야 되는 거죠. 애플 아이폰은 아니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게 좀 잘 나가야 되고 아직은 자동차는 시장이 크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까지 확대되면 좋은데 그건 좀 시간은 필요한 것 같고. 야, 근데 이게 뉴스를 보니까 있잖아. 주주를 위해서 자사주를 사야 되는데 네. 회사가 네. 주주 친화정책을 하려면 12월 2일 공시를 보니까 7.6억 규모 자기 주식 처분을 했다. 누가요? 네? 아 그래요? 옵트론텍이.
아, 자산 처분했다고요? 어, 자기 주식을 팔았네. 네? 아... 자식 자기 주식 10만 주를 주당 7,600이 이걸 샀구만. 정프로가 언제예요? 아, 자사주 매도한 거. 12월 2일에. 예? 어, 방금 욕날 뻔했네. 아, 내가 그거 샀구만. 그... 딱 세 달 됐다며 1월 달 뭐 그렇다며. 네. 아니 어, 이제 왜 파... 자기 주식 10만 주를 주당 7,620원에 처분 결정했다고 2일 12월 2일 날 공시했고 이에 따라 처분 예정 금액은 7억 6,200만 원이다. 처분 예정 기간은 봐봐. 2021년 12월 3일부터 2020년 2월 28일 그 기간에 딱 샀구만. 어, 맞아요. 그러니까 옵트론텍에서 파는 걸 정프로가 샀는데? 나 회사랑 직접 거래한 거야? 내가 블록들이냐? 거기다가 또 그 다음 날은 12월 24일 날 16억 원 규모의 시비 발행 결정을 했어요. 시비? 전환사채. 시비. 나 시비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전환사채 네. 실질적인 증자잖아. 예. 물론 이제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은 없어요. 이건 좋은 건데 사채 만기일이 24년 12월 30일이고 전환가액이 어 비교적 높네. 8,626원인데. 아 내가 딱 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 뭐야 그 많지는 않아. 전체 발행 주식수의 0.73%니까. 근데 이게 전환 청구 기간이 2022년 12월 30일 말부터 내후년 12월 30일까지 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아, 옵트론테 경영 그러니까 이제 이거 네. 이렇게 발행한다는 거는 자금 사정이 이렇게 썩 좋다는 뜻은 아니지. 왜냐면 자기 주식도 팔았지. 거기다 시비까지. 예. 아... 그지? 이거 내가 공모 시비인 것 같은데 3호 시비가 아니라 청약일 아...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그럼 어떻게 백기사라도 좀 대줘야 될까요, 여기? 옵트론텍. 그러니까 뭐 그 아까 김프로님 말씀대로 이게 전환사채 물량이 일부 좀 있긴 있어요. 이게 사업 보고서 보니까 지금 상장이 좀 예정돼 있는 물량들이 좀 일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행도 했는데. 지금 그 2020년 12월에 발행한 게 지금 153만 주가 지금 남아 있고요. 언제든지 이건 상장이 가능합니다. 7,800원에. 네. 그리고 아유, 그러니까 이게 6,800원이니까 딱 고 네. 매물대네. 그리고 요거는 8,100원에 이제 2021년도에 발행한 건데 요게 이제 올해 5월에 상장이 예정돼 있어요. 그때부터 할 수도 있어요. 190만 주 남아 있고. 190만 주.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총 360만 주가 상장이 이제 가능한 거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이런 건 좀 약간 일부 물량 부담은 되는데 다만 이제 전환가액이 지금 높잖아요. 지금 그렇지. 주가보다 그래서 뭐 당장 나올 가능성은 낮은데 회사가 이럴 때 이제 그 콜옵션 해가지고 이제 전환사채 그냥 만기 전에 취득해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김프로님 말씀대로 재무가 별로 좋지 않아요. 부채가 좀 많아요. 12월 27일 날 공시 보니까. 자기 자사주를 20만 주를 처분하기로 또 결정을 했는데 네. 이거는 타법인 주식을 그 취득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네. 그게 뭐냐면은 MP 대산이라는 회사가 있거든. 네. 근데 이게 최대 주주가 바뀌었네. 페리카나에서 옵트론텍으로. 네? MP 대산? 네. MP 그런 회사가 대산. 있어요. MP 대산은 뭐예요? 그건 비상장 회사겠지. MP 대산은 조합 비분 양수에 따라서 최대 주주가 페리카나에서 옵트론텍으로 변경됐다. 이런 거 다 보고 사야 돼, 정프로. 아, 이런 걸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죠? 아, 이런 걸 누가 얘기를 해? 거기 뉴스나 공시 보고 해야지. 아, 제가 주주인데 주주한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막 해도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주주총에서나 뭐 주주총이 언제 얘네? 여기 끝났을 걸? 주총 다 끝났을 거예요. 끝났어요? 예, 네, 대부분 다 가려고 그랬는데 대부분 이제 끝나는 질문이라서. 아. 페리카나 또 갑자기 뜨고. 페리카나에서 옵트론텍으로 바뀌었네. MP 대산이라는 회사. 아니 뭐 공시를 내가 알려드린 거야. 네. 네 공시. 아니 뭐 옵트론텍이 뭐 치킨 낼 것도 아니고. 아 이건 난 좀. 아무튼 뭐 저도 이제 이게 분석을 해본 결과는 어쨌든 좀 좋지는 않은 건 맞아요. 상황 자체가. 많이 판다. 네. 뭐 제이월드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200억 상당을 또 처분. 한다 뭐 이렇게 공시했네. 제이월드? 3월 29일 어제 공시했구나 이거는. 아 나한테 얘기도
어, MP 대사님 미스터 피자 맞나 봐요. 아, 미스터 피자야? 네. 그럼 옵트렌텍이 미스터 피자 대주주가 된 거야? 근데 왜? 왜? 왜 갑자기 스마트폰 피자냐? 웬 피자를? 피자를 렌즈를 통해서 보나? 얘기 좀 해봐라 옵트렌텍 무슨 일이니? 아 그래요? 아, 페리카나가 갖고 있었구나 MP 대사. 한때 문제됐었잖아요 미스터 피자. 아 그 왜 회장인가 누군가. 아 피자 사업 진출. 아. 누구 또 아들 하나 물려주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네. 정부님 제가 좀 죄송한데 요거는 좀 냉정하게 보면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투자 판단을 하지 맙시다. 네. 투자 판단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공시 같은 건 제가 네. 이렇게.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뻔한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적어도 얼마 샀어? 500만 원 넘지? 매수 규모 모르겠어요. 돈 천만 원 샀을 거 아니야. 얼마나 원 샀니? 아 예를 들면 천만 원 샀다고 치자. 네. 야 천만 원 이제 내 정프로 중고차 매니아거든요. 중고차는 다 중고차를 사요 이 아저씨는. 싸지 안 사고. 지난번에 뭐지 비틀인가 거 있잖아. 아 뉴비틀. 어 뉴비틀. 네. 그거 노란색을 몰고 나왔길래 야 참 그때 옆에서 제가 채워드렸잖아요. 그 800만 원이가 주사 됐잖아. 네, 800. 800만 원 주고 사면서 이것저것 많이 봤을 걸. 봤죠. 어? 그지. 네, 꼼꼼하게 밑에 하부 어, 하부까지 다 봤을 거야. 네. 근데 주식 살 때는 왜 뉴스도 안 보고 사니? 그게 난 문제라는 거야. 자기 돈 천만 원, 이천만 원을 하면서 뉴스 공시 어 도대체 뭐 하는 회사고? 아, 뉴스에 팔으라며요. 뉴스에는 재료 뉴스에는 팔으라며 뉴스를 보고 사. 아니 근데 진짜 이거 기본이라니까 정프로 이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도대체 딱 그 네이버 뉴스 딱 치면 계속 이거 궁금하지도 않나? 사기 전에? 사기 전엔 별로 안 궁금하더라고. 아, 사기 전에는 사기 전에 궁금해야 돼. 사고 나서는 잊어버려. 아 그래요? 그럼. 사기 전엔 별로 안 공부. 어, 사고 나서 한 20% 물리면 그때 공부하기 시작한다. 그, 뭐 왜 떨어졌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때는 진짜. 아이, 미리 공부했어야지. 아,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얘를 지금 빨리 사야 되는데 그거 막 하나하나 보다가 계속 가격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런 사. 거는 이제 단기 매매 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너무 올라간다고. 내가 아니, 모르는데 급하게 아니, 투자 판단은 아니에요. 투자 판단은 이 주식 뭐 처음 봤는데 내 지금 뭐 이게 오르니 내리니 어떻게 아냐고. 근데 자세가 중요하다. 담은 200만 원, 300만 원 투자하더라도 어? 아 무슨 저 명품 백 살 때는 막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뭐 보증 기간 언제까지죠? 뭐 AS 됩니까? 막 하잖아. 근데 주식 살 때는 그냥 돌콩 산단 말이지. 돌콩. 그치? 그건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좀 고쳐야 될 자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네. 그건 꼭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 얘기들은 마음에 꼭 새기세요. 돌에 새기시고 오래 가야 돼요. 100년 동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야, 근데 이게 그런데 이게 에? 이렇게 떴네. 속보 피뢰침 전문가 정프로 회사 갑판 주식 매수. 아니 그렇게 비싸게 나왔어? 20% 마이너스인데 지금. 뭐.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보고서는 없는데 작년에 나온 보고서가 있긴 있어요. 가을에. 거기도 뭐라고 나왔냐면 경쟁이 좀 치열하대요. 지금 이쪽 시장이. 아,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자동차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 좀 약간 낙관적인 부분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주가가 좀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이 좀 성장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 있잖아요. 이쪽 얼마만큼 들어갈지. 그거랑 그리고 이제 좀 부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부채가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현금성 자산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단기 차입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피자 회사를 샀을까? 그래서 좀 현금 흐름에 좀 어리둥절한데. 어? 사업 다각화죠. 피자. 피자는 다 진짜 모르겠다. 미스터 피자 요즘 잘 되나? 아 피자도 그쪽 힘들어요. 그나마 이제 메이저 중에 하나 잘 안 먹어서 잘 모르겠네요. 요새 피자는 저길로 다 통일되는 것 같더라. 뭐요? 어디요? 그 있잖아 미국 거 그거 있잖아. 도미노. 파파존스? 도미노. 어. 아 그러니까 도미노 뭐 파파존 이런 건 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가에서 차라리 아예 사람들이 이제 그 개별 무슨 화덕 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 그냥 아예 좀 유명한 맛집 뭐 이런 거 이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싸게
뭐 피자 2001처럼 이렇게 그냥 막 2만 원 두 판짜리 뭐 이런 건 이제 가든지 피자 1당.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시는 거지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피자 미스터 피자 같은 데가. 아, 뭐 저희가 피자 아니, 분석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재밌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좀 우울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도 제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스터 피자도 이게 실적 보니까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미스터 피자 상장이야? 그 MP 대상 여기 상장 돼 있어요. 상장이야? 네, 상장? 돼 있어요. 상장사요? 네. 이름이 바뀌어서 저도 옛날에 미스터 피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MP 대상 있는데 어제 작년에도 일단 영업이익은 적자 났습니다. 적자가 났고 지금 계속 지금 5년째 적자 나고 있어요. 영업이 연결 기준으로. 그래서 그게 뭐 아직 실적은 좀 유의미하게 좋아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야? 가기 주가 이게 800원? 네, 860원. 아, 주가 800원이구나. 네. 아, 800원? 뭐 관리 종목인가? 아니요, 관리는 아닌 것 같아요. 800원 주가가 근데 괜찮은데? 주가가 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 800원이면 만주사도 800만 원 아니에요? 네. 만주 한번 살까? 자, 이렇게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몇 년 전에 그 거래 종목에서 탈피했네. 네, 거래 정지 되겠다가 이제 관리 종목에서 중견 기업으로 소속부 변경됐구나. 관리 종목이었어. 그래요? 관리 종목이었어. 네. 자, 이제 진경 씨도 요즘 마무리했죠. 네.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러세요? 네. 피자는 다음에 보시고요. 하여튼 오늘도 투자하면서 피자 쏠린다. 피자 한 판 좀 싸주세요 그러면. 자, 오늘도 투자의 중요한 원칙을 하나 또 여러분과 함께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사야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우리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